뭐 어찌 됐든 그리고 뭐 여러 논란 속에 일단 제주도의 1차적인 역할은 끝난 것 같습니다. 앞으로 국토부가 이제 기재부 등 이제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치고 항공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은 고시가 될것 같습니다. 그간의 좀 과정을 좀 정리해 주시고 앞으로의 전망, 과제 좀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좀 2015년 11월에 그 제2공항 그 성산업 예정지가 결정이 된 이후에 그좀 8년의 시간이 좀 흘렀는데 그동안 전력 환경 영향 평가서 3번에 걸친 그 무안 심의가 있었고 그리고 올해 3월에 환경부에서 전력 환경 영향 평가서 협의를 그 동의를 하면서 좀 제2공항 그 갈등 문제는 좀 새로운 좀 전기를 좀 맞게 됩니다. 국토교통부에서는 환경부에서 그 동의를 하자마자 바로 이틀 만에 기본계획안에 대한 그 공람 및 주민의견 수렴을 이렇게 좀 시작한다고 이렇게 밝혔고요. 그 주민의견 수렴이 바로 지난 5월 말까지 이루어졌고, 그리고 이번에 이번 주에 그 국토부에 제주도 의견서가 제출되면서 이제 제주도의 역할은 일단 일단락됐습니다. 좀 앞으로 좀 남은 일정 보면 국토부에서는 항공정책심의위원회에 일단 심의를 일단 거쳐야 되고요. 그리고 기획재정부와 그 예산 협의를 좀 해야 됩니다. 그 제2공항 사업비 문제에 대한 협의를 하고요. 이 과정이 끝나면 바로 그 기본계획 고시를 하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빠르면 10월쯤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. 그다음 기본계획 고시가 이루어지면 그첫 단계로 바로 이제는 실시 설계 단계로 이렇게 돌입합니다. 제2공항 그 지금까지는 기본계획에 대한 논의였는데 앞으로는 실시 설계에 대한 논의가 이렇게 좀 이루어지게 되고요. 그 과정에서 환경 영향 평가가 진행됩니다. 환경영향 평가 기간은 물론 사안에 따라서 전부 다르긴 합니다만 새만금 건설 사업 할 때의 그 소요 기간이 약한 15개월 15개월, 정도 이렇게 좀 소요됐다고 하네요. 좀 아마 제주도도 아마 그 정도 소요된다면 아마 2020 저기 5년 6월쯤이면 아마 그 환경영향 평가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럼 2025년 그 하반기에 제주도 그 환경영향 평가 심의위원회 심의도 하고 또 도의회 동의 그 절차도. 동의안 그 심의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겠죠. 근데 변수가 있습니다. 환경영향 평가 심의가 좀 일사천리로 돼서 2025년 뭐 하반기에 바로 끝내고 그다음에 동의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도의회에 제출해갖고 도의회에서도 바로 이렇게 동의안을 의결해 준다면 2025년에 모든 절차가 다 끝나고 2026년에는 공사가 빠르면 착공될 수도 있다. 하지만 이게 물리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할 수도 있겠다. 오영훈 지사가 누누이 환경 영향 평가 때 제주도에 시간을 갖겠다 이렇게 좀 말한 그 정확한 그 취지가 뭔지는 아직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냥 바로 속전속결로 처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. 또 도의회 역시도 2026년 6월이 바로 지방선거인데 지방선거를 눈앞에 두고서 동의안을 바로 묻지마식으로 이렇게 의결하는 거는 굉장히 좀 부담감이 크거든요. 그래서 도의회에서는 한 템포 오히려 좀 넘길 수도 있겠다. 그러면 차기 도의회로 이렇게 차기 도정 또는 차기 도의회로 이렇게 그 공항과 관련된 환경 평가 동의안이 이렇게 좀 넘어갈 수도 있겠다. 그러면 또 굉장히 또한 1, 2년 정도 더 소요가 되면서 2027년이나 2028년 가야 좀 착공이 되지 않겠나.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. 끝날 것 같으면서도 끝나지 않는 게 제2공항인데, 아까 윤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큰 부분은 이제 뭐 제주도의 시간이라고 얘기, 오지사가 제주도의 시간이라고 얘기했던 환경영향평가의 이제 동의 여부, 그 부분이 심의하고 동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, 과연 그 책임을 또 누가 지겠느냐 라는 겁니다. 지금까지도 이 책임을 안 지려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좀 방법이라고 좋게 얘기했지만 이렇게 피해 다녀왔는데 시간을 끌어왔는데 이제 그 진짜 그때 되면 결정의 시간이거든요. 그 결정의 시간에 과연 누가 어떤 결정을 쉽게 내릴 수가 있겠느냐. 결국엔 또 회피할 수밖에 없고.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정치적인 또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도의회가 결국엔 도의회가 캐스팅 보트를 잡고 있는데 우리 못하겠다.
왜 내가 이 매를 맞느냐. 다음에 해라. 뭐 원장관이 다음 정권에서 하세요라고 했듯이 도의회도 다음에서 하세요. 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지금. 왜냐 그러면 찬반에 대한 결론이 안 난 상태에서 환경영향 평가를 끌고 돌아갔는데 거기서 또 논란은 나올 거거든요. 분명히. 그렇죠. 그게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. 그러면 도의회에서 심사부류 해버리고 다시 해봐라. 심사부류 하면서 와, 진짜 하세벌을 보낼 수도 있다. 라고 봤을 때 이 갈등의 끝을 빨리 내는 방법을 빨리 모색을 해야 된다. 라고 또 한 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.